굿모닝. 굿모닝. 오빠 일어나. 저희 가족은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저희 아침 일상이에요. 이렇게 브이로그를 시작해봅니다. 내가 아침 해줄게. 저희 오빠는 아이패드랑 한몸이거든요.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댕댕이에 오줌을 치워요. 이거는 분명 두부. 두부가 요즘 패드에 오줌을 안 싸더라고요. 아주 부었어요. 저는 우선 눈을 뜨면은 이나뷰티를 챙겨 먹어요. 이런 걸 테스트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하나씩 골라서 먹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침은 이거를 먹을 거예요. 제가 컬리에서 엄청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세일할 때 좀 쟁여두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냉우동을 먹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아침부터 면을 먹어볼게요. 아니 열었는데 육수가 다 터져있지 뭐예요? 이건 컬리한테 얘기를 해야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아침은 사과를 먹을 거예요. 과일 세정제는 꼭 써야 돼요. 그래야지 사과를 껍질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뽀득뽀득뽀득. 아침에 사과를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혈당을 낮추는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이거 스위스에서 저희가 산 칼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과일 꺾을 때 진짜 최고야. 원래 제가 좋아하는 땅콩 버터가 따로 있거든요? 슈퍼너츠라고? 근데 그거를 다 먹어서 급하게 노브랜드에서 샀어요. 근데 노브랜드 것도 뻑뻑하고 맛있더라고요. 사과 완성. 과일 냄새 맡고 온 아가들. 땅콩 버터를 같이 먹으면 맛있어. 조합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내가 샀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엽떡 먹을 때 앞접시 대신 내가 산 거야. 이거는 기발한 아이템 아니야? 먹기 편해. 그치. 지금은 냉우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이 냄비도 제가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사용하면 돼. 이렇게 들면 돼요. 이거 완전 꿀템. 짜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면 적은 게 내 건데. 나는 조그만 가라아게들. 오빠는 큰 거.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어. 여기다가 일본 와사비를 넣으면 맛있거든요? 이거 제가 일본에서 먹고 반했던 와사비인데 이거 진짜 맵고 맛있어요. 와사비 센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드셔보세요. 학생이면서도 미래를 설계하며 모두 계획적으로 열심히. 맛있다. 맛있다. 사과 순간 뭐. 밥을 먹었더니 벌써 1시가 넘었어요. 제가 요리해서 오빠가 설거지 해주고 있어요. 호호. 날씨가 좋아서 뭐 할 거야? 갈 거야. 낮잠. 웃기지 마. 강아지 산책해야지. 오늘 오빠랑 나가서 데이트하기 전에 강아지들의 시간을 보내줘야 해서 집 가까운 아울렛 가서 애기들을 산책시키고 올 거예요. Let's go. Let's go. 두부, 두부 친구 여깄네. 집 가까운데 아울렛이 있는데 숨겨진 공간, 사람 잘 몰라. 맞아요. 펫파크가 있어, 펫파크. 핸디하우스. 여기 이렇게 강아지를 풀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무료예요. 여긴 대형견둔, 저기는 소형견둔. 고! 어, 두부 똥 싼다. 두부 달자! 귀엽다. 징킨다.
시금덕들. 귀여워. 똥땅똥땅똥땅. 아, 너무 귀여워. 후딱 준비하고 나왔어요. 지하철 놓치면 안 되거든요. 얼마 만에 지하철이냐. 오늘의 OOTD는 귀여운 레이스 치마에 레이스에 걸맞는 프릴 탑을 입고 그 위에 블랙 자켓을 입고 샤넬 목걸이를 했어요. 에르메스 부츠에 내 귀여운 키링. 이게 얼만지 알아요, 여러분? 바비 정품 키링인데 마틀메사였나? 하여튼 그 정품 키링인데 12만 원인가? 13만 원 주고 구매했어요. 오빠는 그냥 니트에 바지 끝. 그리고 이 가방. 그리고 여기는 최근에 소리가 내가 뽑아준 그로밋 인형. 저기에 3-4만 원을 썼어요. 홍대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3번 출구로 가서 거기 맛있어 보이는 고깃집을 갈 겁니다. 오늘 차를 안 타고 나온 게 잘한 게 여의도 불꽃축제 때문에 차가 엄청 막힌다는 거예요. 내비를 쳐보니까 1시간 40분이 나오더라고. 미친 거지. 맨날 촬영으로만 오다가 놀러 온 거는 한 7년만? 7-8년? 급 어두워졌어요. 초점도 안 맞아. 우리 관광객 무대야, 관광객 무대. 그니까. 귀여운 소품샵을 발견했어요. 어, 이거 지비트다, 오빠. 지비트는 사도 사도 맨날 잃어버리더라? 그로밋 분신. 그로밋 아까 자랑했는데 잃어버림. 오빠 이거 하나 달아. 진짜 다 귀여울 것 같은데? 그치? 작은 게 낫겠다, 맞지? 이거 사. 와, 여기 진짜 귀여운 소품샵이 진짜 많구나. 많다고 하더라. 진짜 귀여워. 소확행. 저희는 이제 사촌 동생이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빨리 가야 돼. 야장에서 먹는 삼겹살? 삼겹살인데 막 솥밥도 나오고 막 그런 식. 나 오늘 취할 거야. 나도 오늘 취하려고. 아무도 날 말리지 마. 오늘 달린다. 저희가 가는 곳은 팔개집입니다. 팔개집.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하나 둘 셋. 짠. 좋았어. 됐어? 오랜만에 먹는다, 냉삼. 그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로 옮기고 이쁘다. 되게 이쁘게 나온다, 진짜. 광고 받았어요, 여기 둘 다? 아, 근데 이쁘긴 하잖아. 엄마가 하시나? 집에 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내가 계산했잖아. 뭐라는 거야? 누가 계산했어? 내가. 제가 한 겁니다, 이게. 어, 근데 여기 좀 신기하긴 하다. 데이트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 지나가다가 소리 가서 회를 먹고 싶대 가지고 사시미를 여기로 왔어. 자자, 오차까지 가려고. 여기서 이 끝났다. 벌써 치는데? 짠! 소리가 좋아하는 봄초밥. 이거 진짜 맛있어. 하나 더 시켜. 하나 더 시켜야 돼. 지방가. 그럼 어때? 너무 힘들어. 나 못생겼어 지금. 아니 이뻐. 아니 원래 술 먹고 인증 넣고 나이지. 맞아. 취한 거. 목소리 좀 취한 것 같아. 예쁘다. 잘 나왔네. 이렇게.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자. 안녕. 오빠가 왜 마무리해? 여러분 저는 취하지 않았고요. 클럽을 갈 거예요. 빰빰빰. 엄브리뉴. 어, 잘 추네. 아니 원래 이렇게 취한 걸 찍어야 재밌는 거지. 엄마 아빠 죄송해요. 소리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가족. 우리 가족들. 아, 나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 만취 그 자체는. 오빠 여기야. 도파민을 느끼고 싶대요, 소리가. 언니, 언니, 갖고 싶은 거 얘기해봐요. 제가 뽑아줄게요. 오빠, 안 돼. 소라! 소라! 짠! 지금은 새벽 3시입니다. 이제 내일 또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안 한대.
배달이지. 자고 일어나니까 오빠가 이렇게 다리에 붙여놨어. 진짜 시원해. 응, 다리가 가벼워진 것 같아. 완전. 뭐 먹으지? 어제 다리가 엄청 부어있었는데 진짜 다리 붓기가 쫙 빠졌어요. 진짜 대박이다. 이 영상은 엄마 아빠가 싫어합니다. 평일에는 음식 많이 해먹는데 주말에는 배달 데이로 지정을 했거든요. 매운 냉면은 해장이에요. 흑유. 짠! 맛있게 먹겠습니다. 유화정까지 먹으면 아주 최고. 이거 나왔다? 이게 월드콘 꼭다리래. 토핑 시키고 자두랑 오빠가 망고 먹고 싶다 해서 망고 시켰어.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왔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못 담았네요. 그 신혼 브이로그 올렸잖아요. 방울이들이 저희 약간 그런 신혼 꿀템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제 그거를 찐으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답니다. 나 완전 정보 요정이지. 첫 번째 저희의 여행 잘 샀다 꿀템. 여행용 어댑터. 담당자님이 저 여행 간다고 하니까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잖아 집에. USB도 빵빵하게 충전할 수 있고요. 유럽, 영국, 미국 다 쓸 수 있어요. 네. 이거 하나쯤 있으면 평생 사용 가능하니까 요거는 미리 구비해 두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 요거는 샤워기 필터인데 이거 두 개 같은 브랜드거든요. 저희가 스위스랑 프랑스를 갔잖아요. 근데 맞아. 스위스는 물이 되게 깨끗했는데 파리는 되게 수질에 물이 엄청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 저희가 챙겨갔어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너무 작고 간편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맞아, 이런 디테일이 미쳤어. 저희가 옛날에 뭐 베트남 여행이나 이런 데 갔을 때는 막 물이 새서 비닐봉지에 막 싸갖고 지퍼라. 다녔는데 맞아. 요거는 이렇게 물도 안 새고 완전 간편하고 작아요. 요것만 이제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 간편하지 않아. 수압이 너무 좋아. 수압이 완전 수압이 쎘잖아. 맞아 맞아. 이거 두 개는 완전 뽀뽀맞지. 그리고 요거는 스위스가 햇빛이 엄청 강하다고 해서 전날에 쿠팡에서 구매한 우산이었거든요. 진짜 가볍고 컴팩트해서 맞아. 짱짱이었어요. 네, 킨덤. 신기해? 요물템이다. 요물템이다. 저희 오빠가 사준 건데 진짜 딱 여행 가서 완전 잘 썼어요. 이거는 이제 슬리퍼예요. 진짜 보이시죠? 이거 빨 건데 비행기에서 주는 기내용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엄청 얇아가지고 신고 있으면 벗겨지고 그런 게 너무 불편해서 기내용 거 신다가 이걸로 갈아 신었거든요. 근데 되게 푹신하고 약간 발도 따뜻해서 좋았어. 입으로 불어서 하는 목베개거든요. 없는 것보다 난데 그냥 그랬다. 그리고 이거는 안대. 전 안대 같은 거 너무 불편해서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저희 오빠는 안대 약간 필수인 사람이더라고요. 이거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이거 광고에서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진짜 여행 삶 질상 뭐라 해야 되지? 삶의 질량. 9박 10일이다 보니까 양도 되게 많았고 오빠랑 저랑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니까 옷을 되게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압축이 너무 잘 돼. 그리고 지퍼가 진짜 너무 너무 튼튼해. 터질 것 같은데도 진짜 너무 튼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돈에 산이거든요. 이건 인증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또 브랜드에서 쿠폰이 발급됐다는 거예요. 겨울 이제 이불 정리 세트를. 그래서 또 샀어요. 밖에 지금 택배가 있긴 한데 여행 가시는 분들 꼭 사세요. 이거는 저의 진짜 진짜 최애템. 너무 웃긴 게 저희 오빠가 오빠 한번 보여줄래? 여러분 저는 이미 하고 있어요. 언제 저렇게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승모근이랑 한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저희 담당자분이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써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담당자분이 알려주시기 전부터 이미 너무 유명하고 알고 있어가지고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결혼 준비하면서 막 이런저런 관리를 막 서치하는데 이게 저희 알고리즘이 엄청 뜬 거예요. 한가인 패치라고 해서 한가인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역으로 제안해서 모델이 된 그런 케이스였던 거지. 그래서 실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한가인님이 진짜 자기가 이렇게 리뷰 단계에 있는데 뭐지? 진짜 저렇게 좋다고 해서 사용해봤거든요. 진짜 저의 드레스
버스에 그 라인을 한몫 해줬어. 나 맨날 이거 하고 있었잖아. 맞아. 승모근 배치가 지방분해 주사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딱딱한 안에 승모근도 녹여주는데 위에 있는 그런 이런 불필요한 지방들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녹여주니까 진짜 어깨 라인이 완전 예뻐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헬스하고 나서도 되게 이렇게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이런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이거 승모근 보톡스를 맞고 나 그때 맞아. 부작용이 엄청 심하게 와서 와 이제 이거는 절대 못 맞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마사지만 답인가? 막 이랬는데 비용도 너무 만만치 않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왜 이제 나왔나 싶어요. 이게 진짜 국내 유일한 승모 패치래요. 저희는 또 신혼여행 갔을 때 제가 직접 사용했던 그런 사진이나 영상도 되게 있거든요. 이건 내가 진짜 찐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서 막 기록을 엄청 해놨어요. 저희가 신혼여행 유럽으로 가다 보니까 다리가 진짜 너무 땡땡 부었거든요. 터질 뻔했잖아 오빠. 맞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밤에 하고 잤는데 오빠가 반해가지고 혼자 저렇게 계속 붙이고 있는 거지. 이거 진짜 몇 박스 사용한지 모르겠어. 어깨 마사지기나 다리 마사지기는 부피가 엄청 크고 막 충전해야 되고 이거를 하고 막 걸어다니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샵 같은 데 안 가도 돼. 마사지 안 받아도 돼. 붙이고 자고 일어나면 말랑말랑해져 있어요. 오, 완전. 저랑 오빠는 솔직히 좀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피부가 진짜 예민하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붙이고 잤는데도 어떠한 뭐가 없어.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띡 붙이면 끝이에요. 이렇게 간편하게 붙여주면 돼요. 이게 정말 2주 정도 사용 시 붓기 개선에 탄력까지 완전 그냥 안 쓸 이유가 없는 거. 특히 저처럼 관리하거나 그냥 귀찮은 거 싫어하는 분들, 특히 남편분들이 진짜 좋아요. 저희 오빠가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남자는 승모근이 제일 많이 뭉치니까 전 마사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붙이고 나서 자고 일어나면 좀 말랑말랑해져 있대. 좋았다. 좋았다. 이템이다. 이템이다. 그리고 이거는 뗄 때 팍 뜯는 것보다는 저는 씻으면서 물에 그냥 이렇게 묻혀가지고 자국 없이 떼지거든요. 그렇게 떼시면 된답니다. 저는 샤워할 때 남자다 보니까 다리 털이 있잖아요. 좀 샤워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좀 불려놓고 샤워기를 쏘면서 떼면 좀 안 아프더라고요. 이게 남자들의 팁? 저는 이제 저녁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부대찌개이시다. 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해서 오늘까지 맥주를 마실 거예요. 요리하고 있는데 오빠가 울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 왜 그래 그럼. 뭐 아니 나도 보여줘. 뭔 슬픈 거 보는데.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스티커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와이프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와가지고 찍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오빠는 F예요. 아들 사진 봐봐. 울어. 다시 부대찌개로. 아 맞다. 아 나 앞치마 있었지? 앞치마가 있었군요. 어때요? 솔주부. 맨날 앞치마 있는 거 까먹어. 이거 되게 앞치마 이쁘죠? 맛있겠죠? 부대찌개. 오빠 다 했어. 그 맥주 세팅해주세요. 야 솔주부네 솔주부. 아니 이 앞치마 입는 거 거의 본 적 없는 거 같은데? 맨날 앞치마 해야지 하면서 까먹어가지고 옷에 다 튄다며. 아 맞다 앞치마 입었지 이러고. 맞아. 이쁘네. 잘 어울리네. 가스라이트 마시고. 너무너무 잘 어울려. 자 이제 저는 맥주를 세팅하러 가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사온 라테 오른잔. 저희는 이제 주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제 씻고 승모근 패치를 붙여야겠어요. 자, 일반 원료들이 통과하기 힘든 성분을 의료등급 TPE 겔에 담아서 투과효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되게 높였대요. 꼭 써보세요. 진짜 이거는 허리 이름을 걸고 진짜 추천드릴 수 있어요. 예신분들 진짜 깜짝 놀랐죠? 저는 아무리 맥주를 마셔도 이런 홈케어는 놓칠 수 없습니다. 제가 평소 하는 정말 그런 일상을 담아봤어요. 오빠와 나의 주말 신혼 브이로그. 나도 승모근 패치를 붙일 거야. 명심하세요. 예신 관리에 정말 에셀라이트는 필수입니다. 쿨링감과 냄새가 너무 좋아. 다시 생각해도 너무 웃기다. 오빠 혼자 그러고 하고 있었다는 게. 승모근을 박살낼 테야. 그러면 저의 주말 브이로그가 끝이에요. 오랜만에 이런 집에서랑 밖에서의 브이로그를 담아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고 싶은 콘텐츠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